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명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 소명 또는 이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찾는 것은 마치 전체 그림을 부분 조각으로 나누어서 조각을 나누어 주고, 이제 조각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그 조각을 가지고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나누어진 이런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아마 첫 번째는 전체 그림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각을 가지고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을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그림을 이루고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어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리고 위쪽에는, 아래쪽에는 대충 그 그림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파악할수록 아마 자기 조각을 가지고 원래 자리를 가서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그림과 그 그림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파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나누어진 그런 퍼즐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 모양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이 모양새를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는 이제 비슷하게 맞춰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리저리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그 소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체 그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명이 떼어져 나온 그 모판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 떼어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전체 그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설계가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와 세대를 설계하셨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다양한 역할과 또 일자리들, 그리고 각 멤버들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직적인 설계, 역사와 세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공동체와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역할, 일자리들을 우리가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